화가 난 채로 먹어버리네. 야 주사가 맥주 아니지? 정색하고 아 테라? 아 성인. 테라? 아 진짜 성인이에요? 여기 동안이 많아요? 아, 저랑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태희 씨 어떤 음식 준비하시죠? 저거 아, 뭐냐 벌써 음식이야? 자 중덕씨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머. 자 중독수사실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원좌가 총무가 되어서 감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검사 1부 인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경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오 조정희 선생님은 아세요? 영어 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아 맞아. 딱 똑같은 나이인데 고스파곤에 중독된 사람과 인강에 중독된 사람 서로 다른 고2 학생을 보고 있습니다. 어? ISFP? 왜요? 아시는 중상담소 분이요? 군대. 독서실에 술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 미성년자 총무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건 좀 기만에 가까운. 그렇죠.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먹방계 양대산맥이죠. 태희 씨 어떤 음식 준비하시죠? 좀 심하다 얘는 근데. 오 라면도 아니고 마라탕. 뭐, 만두인가요? 야 배고프게 만든다 사람 진짜 여러분들.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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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진아 여기 스튜디오로 와. 아니 근데 얘 지금 집이 가까워요 여기랑.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바로 옵니다 얘. 이 친구는 자기가 살을 찌게 만들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니는 살쪄도 돼요. ASMR 공법이라고. 와. 아 근데 장비가 상당히 네. 아 근데 방송 의식하나요? 약간 고개 쓱 하는 각도가 아, 많이 익숙한데요? 어머! 어머! 주원자 씨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중독서실의 잼민의 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구나. 학구열이 벌써 확인해볼까요 공부하는지? 아 좋습니다. 지웅 초이 어떤 교재 준비하셨나요? 야 도이칠라 내가 개 옛날이다. 뭔 나라 옛날아 이게 있다고? 와. 나 때 학창시절 때 읽었던 건데? 우와 이거 레전드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냥 방송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서혜진 씨? 어? 저 어떤 게 준비하시지? 뭐야 이 깜빡이. 프랑스사? 제가 프랑스어를 선택 과목으로 했거든요. 아니 선택 언어로 제2 외국어로 했어요. 어 진짜요? 간단한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봉슈. 봉슈? 봉슈. 봉슈? 아니 봉주르라고. 아 근데 이미 외고 나오신 분 앞에. 아 저 독일어 갑니다. 자 얼렁뚱땅 호랑이 씨 자 인스타 그만 보고. 뭐 보고 계시죠? 딱 걸렸죠? 아 어머? 이게 이 들켰을 때 느낌이구나. 실제 보니까 어때요? 아 저도 상당히 저랬구나.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본인도 이랬구나. 애 근데 초기에만 이러지 점점 갈수록 뻔뻔해집니다. 어 얘네 봐라. 와 야 이거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초콜릿급이야. 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야 화가 난 채로 먹어버리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아 고이 동갑자네 아이디가. 아! 친구네 친구네. 어 아 이런 텐션 좋아요. 처음 중독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얼빡샷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얼굴이 꽉 찬 화면이 되게 많아서 엥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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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어. 니값 좋고요. 어. 어떤 현재 세태를 비판한다. 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거. 어 읽어봤나요? 아니요. 엄마 나 트위치 나왔다. 아! 이분 정말 꾸준하지 않나요? 정말 꾸준하고 열정적인데 이 친구. 아니,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못했거든요. 인스타? 뭐지? 정말요? 아 고마워요. 잽도 안 되지만 저랑 땜빼로. 아니 나 어쩌 보여주세요. 아 저는 이미 A7 한번 했잖아요. 어. 아 기다. A7으로 하죠 A7 똑같. 아 유염해. 이 정도는 댄스부 리더? 이분이요? 어. 이분 댄스부 리더시래요. 아 이 친구 이제 중학생인데. 나 와. 똑같아. 어 뭐 상당해요. 진짜 몸 잘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 여러분 진짜 이거 뭐 수영 선수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막상 춤추잖아요? 정말 오징어지. 아 뚝딱 거리는 게 뭔지 거울을 보면서 느끼고. 그러니까 튕김이 좋네. 약간... 남자가 골반 쓰기 어렵거든요. 어 정말. 어 A7 와 상당히 와 대단하세요. 아 그럼 우린 짝사랑남을 만나게 됩니다. 와 얼마만인가요? 와 자 복싱자가 이제 주원자한테 이제 일단 고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 또 솔직함 뭐가 왜 부끄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보리차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와. 저 인성차 아닌가요, 거의? 야, 주사가 맥주 아니지? 아, 그거 많이 마시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야, 근데 저게 하식스가 저런 색깔이구나. 아, 근데 맛있는, 맛이, 아. 저,
잠깐만요. 네. 아 설마 도상? 와 약간 추억사 와. 어! 야 도상승. 오 교체가 똑같은데 둘이? 수상승 뭐야 이거 여러분들 커플 상승. 뭐야 얘 도상. 와.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그만해. 그만해. 도상승. 그만해. 이거 더상승 출판사 쪽에서 협찬을 좀 받은 듯한. 어. 1등급 그 권역을 뚫어버릴 듯한. 아 대단해요. 네. 아. 0등급인데. 와. 오. 야 나이대가 이렇게 어려진다고? 약간 솜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것 같아. 솜 털? 이유리 씨 몇 살이죠? 손가락으로. 아 15살? 어? 나이 많은데? 아 13살. 6학년? 초육! 6학년을 이렇게 표현하신군요. 아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초육만 돼도 메이미노 이게 아는구나. 어 진짜 신기하다. 셀럽이시네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이게 나이대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한판 뜨고 오셨는데 약간? 어? 지수임 씨 누구랑 싸웠죠? 아 일단 어떤 게 준비하셨죠? 수능 특강. 고3? 와 물리 물투 물리 황제의 재림. 저 물리를 진짜 못해요. 사고 한 번도 안 품. 이거 미리 준비하셨네요. 컨셉이었네. 컨셉이네. 어 네. 상당해요. 뭐가 비치는데 선글라스에 지금 딴 거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아! 아 이거 얘 받았다 중등배 때 선물로. 아! 아! 저도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 1라운드 탈락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원자 대박? 여기서 뭔가 아! 와 아이패드 보죠. 아 근데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신다. 정색하고 하셔야 돼요. 아, 정색하고 아 테라? 아 성인이요? 테라? 아 진짜 성인이에요? 어 진짜 고딩으로 동... 봤어? 네. 여기 동안이 많아요? 아, 저랑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네 어 아, 네네. 동안이라는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어? 뭐야? 잼민이야. 감 강이 드르륵 한번 해주세요. 드르륵. 드르륵이 제일 중요합니다. 드르륵 안 될 것 같은데? 번쳤어. 오! 어? 오 됐어. 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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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근데 드륵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아, 해주세요 이거. 오. 해주세요. 오. 어? 어? 야, 안 보이나 보다. 아! 오! 오! 아 둘이 찐친하면 재밌을 것 같네. 언니 팬이 언. 그러니까 약간 주연자 계열이야. 어 주연자 계. 진짜 얘네. 어 이제 이분은 그 차인표 공법이라고. 예, 방금 술 드시지 않으셨어요? 방금 방금 술 드시고 바로 양치하시는데. 아 너도 진짜. 저 아, 뭐냐 벌써 비닐... 음식이야? 이런 분들 살찌는 거 위주로 다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식은 살 안 쪄요. 보드 게임 카페 알바 지방생이 어떤 게 준비하셨죠? 어. 어? 칠교판? 어 약간 교대 같은 느낌 아닌가요? 어 그런 거 같아. 요즘 칠교판 저런 걸로 여러분들 하나요? 저거 어렸을 때 저거 진짜 못했거든요. 와 왔다. 12시 15분에 직관 됩니까? 1탕수 7분만. 12시 15분에 소리 켜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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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만. 자 7분 뒤에 올게요. 어머! 와...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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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늘 이거 먹거든요. 와 진짜 잘 만드신다. 어! 아 이건 진짜... 정리해주세요. 성윤이씨 지금 책 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어 진짜 전화? 아 왜 이렇게 애들 귀엽냐 여러분들 오늘? 아 이 친구는 왜 갑자기 그냥 스타 강사 다 따라하네. 사? 모의고사? 성 아 성대모사. 모의고사? 아 이거 K고딩 K고딩 어 강성대모사 어떻게 해봐 어 해봐 어 이거 닮았다. 닮았어. 어 닮았다. 아 야무지네. 아니야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들킨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한희진 씨는 먹기 전보다 좀 바로 부었거든요. 진짜 약간 희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아, 근데 희진 라인이 안 좋아. 왜냐하면 이 라인으로 가면 술고래가 돼요. 술고래 아니면 롤 중독자. 이 둘 중에 한 끼를 걸어야 돼. 아 이 라인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어.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감성 줌으로 이렇게까지 확대돼? 근데 심지어 화질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색소폰 자나 아닌데요. 우리가 기대한 약간 덴마크 쪽인데 이 친구 약간 랄로? 랄로 알아요? 그 제육볶음. 오 야
말로의 인기가 주원자까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강의를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대박입니다. 자, 음소거 해지 요청 한번 드릴게요. 대치동 1타 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학 질문이 이제 주원자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일단은 뭐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긴장하지 마, 천천히. 제가 그냥 이 문제 해설만 하고 질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카페 가셔서 보시면 아, 좋아요. 아, 진짜 인간 같아요. 식으로, 네, 아, 좋아요. 너 소리특강이네, 거의? 말줄임표를 활용하여서 긴 글을 생략하고 있다고 했는데 질문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말줄임표는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이걸 긴 글을 생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시글에 하이퍼링크를 올려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을 겁니다. 그 사진뿐 영상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글 전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이모티콘에서 이제 점점 사용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한글 보음자를 활용하여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 보음자는 지금 유유밖에 없습니다. 밑에 가면 히읗히읗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모음자가 아니고 자음자로 봐야 됩니다. 사실 내신형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수업 질이 대박입니다. 네, 원본 여러분들 카페에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중독서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줌바 바바 미바 주바 바이바이.